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특수본에 피해자로 입건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참사 발생 후 할로윈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순찰 차가 출동해 있고 경찰관이 현장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낮 12시 45분쯤 용산경찰서 A정보계장이 강북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계장은 할로윈에 대비해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용산경찰서 정보관의 보고서 은폐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정보과장과 함께 10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선 이들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윗선의 개입 정황까지 파악된 상황. A계장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이 용산서 정보관을 불러 보고서 삭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자 심적 압박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숨진 A계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특수본은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태원 사고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